김유신 장군과 함께하는 토익정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10월달 예상 강의로 우리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자, 이번 10월달 강의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10월달에 어떤 문제가 나올까 제가 미리 예상을 해서 좀 문제를 좀 준비해왔거든요. 아마 뭐 문제를 풀다 이미 다 풀어보셨겠지만 한번 풀어보시면서 쉽게 풀었는데 답이 틀린 게 좀 있으실 거고, 혹은 좀 어렵게 생각했겠지만 한참 들여다봐야 답이 나오는 문제도 있었을 거고, 뭐 늘상처럼 또 쉬운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문제를 실제 시험의 난이도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자, 오늘 문제 우리가 52문제 푸는 동안 제가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포인트도 중요한데,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문제 각각 문제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 접근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접근법에 여러분들 조금 신경을 쓰셔서 문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맞췄다 틀렸다, 그 맞추고 틀린 거에 대해서는 모두 큰 너무나 그 뭐 좋은 뭐 기분이나 나쁜 기분을 느끼지 마시고,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 제가 설명해주면 그 설명대로 문제를 풀었는가, 아니면 그냥 다짜고짜 해석해서 문제를 풀었는가, 뭐 이런 걸 좀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풀어드리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푸셨다면 죄송하지만 좀 바꾸시는 게 좋아요. 아마 그 방법은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맞췄더라도 다음번엔 틀릴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인 방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죠? 자, 제가 그러면 이제 101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문제 접근법이나 풀이 방법에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101번 문제. 101번 문제 보면 어떻게 풀어요? 파트 5 문제를 일단 ABCD 먼저 보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품사 문제인지, 즉 밑줄 진빙간 앞뒤를 보고 자리를 보는 문제인지, 아니면 일단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보니까 ABCD가 일단은 여기 A번의 however를 보니까 얘는 일단 부사죠. 그죠? 뭐 그러나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얘는 이제 그 복합관계의 부사라고 해가지고, 예, 요거는 접속사의 기능도 있어요. 다만 however가 접속사가 되려면 뒤에는 형용사나, 그죠?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와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뭐 한다 해도, 라는 뜻이죠? 아무리 뭐뭐 한다 해도. 그런 거 아니면 그냥 부사예요. 오케이. 자, B번의 벗은요, 이건 등위 접속사입니다. 자, 등위 접속사는 어떤 특징이냐면, 첫 번째는, 대등한 연결을 한다. 두 번째 특징은요, 중복 요소를 생략한다. 이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정도 한다면 만약에 나열이 가능하다. 나열, 뭐 커마, 커마, 엔드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대는 뭔가요? 대는 그냥 부사입니다. 그죠? 예. Otherwise도 그냥 부사입니다. 그죠? 예,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의 부사입니다. 자, 그러면 ABCD가 일단 부사 한 개에 접속사가 될 수 있는 거 두 가지, 부사 세 개에 접속사가 될 수 있는 거 두 가지, 요 정도입니다. 밑줄 진빙간 앞을 볼게요. 앞에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밑줄 진빙간 뒤에 보니까 어쨌든 간에 동사가 나오고 뒤에는 대절의 목적절이도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새롭게 시작한 절이니까요. 그럼 문장과 문장이 어쨌든 간에 연결됐으니까 이게 무슨 자리가 됩니까? 접속사가 들어가야죠. 접속사 고르란 얘기예요.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접속사가 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니까 얘는 지울게요. 그러면 A 아니면 B인데 A번에 however가 접속사가 되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형용사 뭐 혹은 부사 이런 게 뒤에 따라 붙어야 되는데 regress은 동사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B번의 but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럼 but은 왜 됐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그 등위 접속사의 특징은 중복 요소를 생략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but을 쓰고 원래 we가 있었는데 요거 생략한 거죠. 주어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but we regret 이렇게 된 건데 we를 생략해서 but regret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중복 요소를 생략할 수 있는 등위 접속사의 특징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문제였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101번 문제 좀 이해되셨죠? 102번 가겠습니다. 자, 102번 문제는 A, B, C들이 먼저 본다고 그랬잖아요. 갔더니 이제 다 다른 형용사 어휘예요. 자, 형용사 어휘나 부사 어휘나 이런 식으로 어휘 문제가 나오면 일단 뭔가 특별한 용법이나 특수한 용법이 있는 거 혹은 뭐 수거라든지 관용 표현 이런 게 있는지를 먼저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interested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얘는 감정동사의 형용사잖아요. 그죠? 감정동사의 PP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누구랑은 쓰지 않나요? 그렇죠. 사물명사하고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감정동사의 PP는 사물명사하고는 쓰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 interested라는 감정동사의 그 PP 형태는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건 사물이니까 여기 뒤에 있는 group이라는 걸 보는 순간 여기에는 감정동사 interested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interesting 했으면 괜찮겠네요. interesting group 하면요. 그 다음에요. 예, 여기에 비해 A번에 있는 diverse는요. 뒤에 항상 복수명사를 함께 써야 돼요. 복수명사. 특징이 있는 말이라고요. D번의 many도 역시 뒤에는 복수명사를 함께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다 A, B, D가 안 되는 거고요. 자, C번에 있는 diverse는 왜 괜찮냐면 various나 diverse나 many가 비슷한 뜻일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달라요. 이 various는 뒤에 복수명사를 쓰는 거예요. 반면에 이 diverse는 뒤에 복수명사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수명사로 써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diverse는 예, 다양한 종류라는 뜻도 되지만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개라는 뜻도 되지만 그 하나의 명사의 구성 성분이 다양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양한 인종이라고 하면 다양한 인종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인종 속에 다양성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다양한 어떤 그 문화라고 했을 때는 문화가 여러 개 있다는 뜻도 되지만 그 문화 속에 다양한 게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쓸 때 우리가 diverse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처럼 group이라는 단수명사와 함께 쓸 때는 various는 안 되고요. diverse group of voters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C번이 되겠다. 괜찮아요? Alright. 그래서 이거는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군요. 생각해보니까.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이게 뒤에 있는 명사와 누가 어울리는가라는 걸 물어보는 형용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다음 문제. 103번이요. 자, 103번 문제는 A, B, C, D 보니까 이게 뭐예요, 다? 네, 이건 모두가 다 인칭대명사죠. 자, 이렇게 인칭대명사가 나오면요. 얘는 무조건 머릿속에 네, 자리 문제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리. 자리는 몇 가지가 있나요? 네, 주어 자리도 있고, 목적어 자리도 있고, 그죠? 요 두 가지가 이제 대명사의 일반적인 자리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정사 자리도 있고, 그 다음에는 부사 자리도 있는데, 요 네 군데가 바로 인칭대명사가 올 수 있는 자리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주어 자리는 보통 뭐가 답이 되나요? 주격이 답이 되겠죠? 목적어 자리는 목적격이 될 텐데, 한 가지 더 가능한 게 바로 제기대명사고요. 목적격은 주어하고 목적어가 일치하지 않겠지만, 제기대명사는 주어하고 목적어가 일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는 일반적인 목적어나 주어 같은 경우는 대명사의 원래 역할이지만 대명사 역할 말고 한정사나 부사적인 역할하는 대명사도 있다는 얘기죠. 번외죠. 한정사라는 것은 사실 누구 다음이냐면 누구 앞이냐면 명사 앞인데요. 명사 앞에 한정해 쓸 수 있는 것은 소유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격이고 실제로 시험 문제는 얘가 가장 많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부사 같은 경우는 주어 자리도 목적어 자리도 소유격 자리도 아니었을 때 오는 건데 이건 아주 특별한 용법으로 제기대명사가 한번 도울 수 있는데요. 이럴 땐 제기대명사 우리가 강조용법이라고 부르고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은 손수, 친히, 예, 직접 이런 식으로 부사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리 확인하러 갈게요. 자리 확인을 갔더니 앞에 일단 all이 나와 있고요. 뒤에는 valuable customers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건 주어 자리는 아니죠. 목적어 자리도 아니죠. 그렇다고 부사 자리도 아닙니다. 이건 무슨 자리입니까? 여기는 예, customers라는 명사를 이렇게 한정하는 한정사 자리가 가능하니까 소유격이 답이 돼서 정답은 ou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our valuable customers 괜찮아요? 아마 좀 혼동했던 건 이 앞에 있는 이제 all 때문에 헷갈렸겠지만 사실 이 all은 왜 쓰인 거냐면요. 이 all이나 both나 half 같은 요 세 가지의 부정 대명사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원래는 뒤에 이렇게 of, the 다음에 명사를 써서 뭐뭐 중에서 대부분은 아니 뭐뭐 중에서 모든 것은 뭐뭐 중에 둘 다 뭐뭐 중에 절반은 이렇게 수나 양을 나타내는 말이 될 텐데 요 all이나 both나 half는 독특하게도 이 of를 이렇게 생략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the, all, the 명사가 되는 거고 이 the 대신 올 수 있는 한정사 중에는 당연히 소유격이나 혹은 지시 형용사, 뭐 this나 that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올 수 있기 때문에 all the 명사나 all my 명사 같이 이런 식으로 of가 없이 all과 the가 함께, all과 소유격이 함께 올 수 있는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all our valuable customers가 된 거예요. 즉,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그 대명사 문제에는 자리를 보라고 그랬는데 하필 앞에 all이 있어서 여러분들 좀 헷갈렸겠지만 결국에는 소유격, 즉 명사 앞을 한정하는 자리였다. 라고 보시면 답은 역시 C번의 아울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104번 문제는 A, B, C도 보니까 다 단어가 달라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품사부터 보는 거죠. 근데 앞에 보니까 as 전치사 가능하고요.
as도 전치사 가능하고요. as if만 접속사입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as부터 전치사입니다. 즉, 밑줄 빈 뒷칸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명사가 나왔죠? 그러면은 접속사는 아니군요. a, b, d, 셋 중에 하나가 될 텐데, as는 뭐뭐로서라는 뜻이고요. 그죠? 뭐뭐로서. as2는 뭐예요?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이죠. 그래서 as2의 동의어는 as4가 되겠죠? as4. 뭐 아니면 뭐 about 같은 거요, on 같은 거 이런 뜻이 되고요. as of는 이제 전사가 이제 from의 뜻이죠. 뭐뭐로부터 뭐뭐부로란 뜻이죠. 그래서 as of는 from의 뜻입니다. 그럼 이제 as of는 이제 January 1st가 나왔으니까 요 앞에 붙이는 게 이제 as of가 나와야겠죠. 왜냐면 1월 1일 부로겠지. 1월 1일에 대하여나 1월 1일로서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from January 1st를 다른 말로 as of January 1st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as of는 뭐뭐 부로라고 해석하니까 제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좀 재밌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as of 헷갈리지 말아 그래서 as of로 들었어요? 네, 지금 뭐라고 했는지? as of로 이건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라고요. as of로 as of로 그러면 as of는 뭐뭐 부로 별로예요? 어쨌든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외우세요. as of는 뭐뭐 부로 괜찮아요? 좋습니다. 정답은 D번에 as of로 해서 as of January 1st 이렇게요. 괜찮죠? 좋습니다. 105번 갈게요. 자, 105번 문제 ABC 보니까 ABC가 다 다르니까 뭐 해석하셨어요? 그러지 말라 그랬죠. 일단 품사부터 확인하시고 해석을 하든지 말든지 하시라고요. 자, 가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A번에 보니까 how죠. how는 접속사입니다. how는 접속사. 명사도 접속사죠. 또 뒤에는 문장이 완전하게 옵니다. 그죠? 근데 이제 how는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 주어동사가 이렇게 올 수도 있죠. 그럼 뭐 얼마나 뭐뭐 하는지, 그 다음에 그냥 문장이 오면 어떻게 뭐뭐 하는지 방법이 될 수 있고, 뜻이 두 가지죠. about은 전치사. who's는요? who's는 요거는 이제 그 접속사인데 두 가지가 됩니다. who's 같은 경우는 일단 뒤에 무조건 명사가 나와요. 이렇게 명사를 한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가 나오고 요 전체가 문장의 주어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누구의 명사가 어떠어떠하다 이런 식으로요. whom은 뒤에 주어 다음에 동사만 나오지 뒤에 목적어는 나오면 안 되죠. 이렇게 빠져야 돼요. 왜냐면 whom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괜찮아요? 특징을 보고요. 앞에 봅니다. 앞에 보니까 일단 seeing이 있고 뒤에는 보니까 our products are made 이렇게 나왔으니까 문장이 나오고 그럼 문장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왜냐면 여기 이렇게 나오면 또 is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일단 접속사 와야 되는 건 확실하죠? 오케이. 그러면 접속사가 와야 되는데 요 전체가 지금 뭐가 되냐면 사실은 여기 is 앞까지가 명사절, 즉 주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주절이 돼야 되는 명사인데 가만히 보니까 목적어가 접속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 pp가 나왔어요. 그러면 보통 주어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p가 나오는 것은 문장이 완벽한 건가요? 불완전한 건가요? 이건 완전한 문장이죠. 그 완전한 문장 앞에 쓸 수 있는 접속사를 골라라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여기선 지금 how밖에 없죠. 해석하지 않아도 풀 수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A번의 how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뭐 해석해서 푸신 분도 있다고 하실 거고 아마 해석해서 문제 푸신 분들은 대설명을 들으면서 맞다 선생님 이건 그냥 해석해서 풀면 되잖아요 라고 따지신 분이 계시는데 재수가 좋으신 거예요. 재수가 좋으신 거고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에만 의존을 하시다 보면 틀린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혹은 어이없이 시간만 낭비하시고 혼동에 빠지는 문제도 많아요. 그러니까 품사와 구조부터 보세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문제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풀었냐가 중요하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좀 푸시라고요. 오케이, 싫어요? 해요. 오케이, 좋습니다. 정답은 A번 106번. 106번 문제 ABC도 보니까 요건 어때요? 다 요건 다 전치사고 얘도 전치사 접사 다 되죠. 뒤에는 December 31st라고 이렇게 시간 명사가 나왔으니까 전치사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럼 전치사는 이제 수거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수거가 없다면 이제 거에 맞는 해석을 통하는데 전치사 해석은 뒤에 있는 명사를 기준으로 얘네 덩어리가 앞에 누구를 어떻게 수식하는가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그 앞에 있는 말을 어쨌거나 수식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전치사 더하기 명사도 이 둘의 관계가 같이 쓰는 말이 있고 안 쓰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같이 볼게요. 일단은 뒤에 있는 명사를 보니까 이거는 시점 명사죠.
12월 30일이라는 시점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과 함께 쓸 수 있는 말, 시점까지 괜찮죠? 근데 이는 쓸 수 없어요. 왜냐면 인이 나오면 시점과 함께 나오면 연도나 월만 써요. By the way, 날짜, 여기처럼 날짜가 나오려면 on을 쓰죠. on December 31st 이렇게 해요. 그래서 on 더하기는 날짜나 요일이 나오는 거고 in 더하기는 연도나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는 아니고요. 얘는 가능합니다. into는요, 그 날짜로라는 뜻인데 이거는 방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하죠. 그죠? 약간 어색합니다. 어쨌든 in이나 on을 중심으로 혹시 into인가 싶게 보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아, in 아닌, in, until. 자, 앞에 보니까 my LG IS 200 series가 여기에 3년짜리 워런티가 있는데 얘가 expire, 뭐예요? 이제 완전히 그 만료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만료가 언제 만료가 된다는 얘기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until란 말은 언제 언제까지라는 얘기인데 12월 31일까지 만료될 것이다 아니면 11월 31일에 만료되는 거예요. 예, expire라는 말은 완료된다는 얘기는 어떤 지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어떤 일이 happen,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 답은 D번에 on이 어울려요. on 다음에 날짜 보면 그 시간 에 라는 뜻입니다. 그 시간 에, 괜찮아요? 예, 참고로 그 until은 왜 안 되냐면 until 다음에 이렇게 시점이 나오면 그 시점 까지인데 까지 속에 계속 포함되어 있는 말은 계속이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시점까지 계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he stays here, 여기에 머물 겁니다. until tonight 이렇게 딱 하면 뭐예요? 오늘 밤까지 뉘앙스가 뭐예요? 계속 여기 머물 겁니다 할 때는 괜찮은 거예요. 오늘 밤까지 계속 여기 머문다. 그래서 until은 뭐뭐까지라는 말에서만 끝내지 마시고 뭐뭐까지 계속 뭐뭐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혼동을 피할 수 있는 해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Alright, 107번 갑니다. 자, 107번 문제는 아, 여기는 이제 일단 미주진 빈칸 앞에 보니까 어가 있고 very가 있죠. 여기 어를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어라는 한정사가 있고 very라는 부사가 있고 뒤에는 price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한정사 어의 한정을 받는 price까지 완벽해졌으니까 이게 무슨 자리가 됐습니까? 요렇게 수식을 받고 수식을 해야 되니까 형용사밖에 안 되겠죠. 근데 알다시피 형용사만 되는 게 아니라 사실 pp도 돼요. 명사 앞에 pp는 형용사처럼 사용할 수 있는 분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게 일단은 예 아니면 예겠죠. reasoning이라는 말은 어쨌든 간에 reasoning을 ing를 썼으면 뒤에는 명사 목적으로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 쓴 다음에 명사를 또 이렇게 수식하지는 않으니까 ing는 쓰지 않고요. 명사 앞에는 pp를 주로 쓰죠. 그러면 reasoned하고 reasonable이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사하고 형용사가 붙으면 무슨 뭐 형용사 우선 법칙이라는 둥 이런 말을 만들어내신 것 같은데 그건 진짜 구라예요. 그건 정말 utter nonsense,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게 아니라 reasonable이라는 말과 reasoned라는 게 A, B, C, D에 둘 다 명사 앞에 붙었다는 것은 해석하라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둘 다 되기 때문에 해석하라는 거예요. 해석은 필요할 땐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reasoned price냐, reasonable price냐는 뜻이 다르다는 뜻이고요. reasoned는 뜻이 뭐죠? reasoned는 논리가 정연하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다시요. 논리 정연한. 논리가 정연하다는 말은 도대체 보통 누구 수식하는,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의견이나 주장이나 어떤 내용이 굉장히 논리정연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글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말할 때 우리가 reasoned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reasonable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뜻이 또 완전 달라져서 합리적이라는 뜻이죠. 합리적인. 합리적인. 그러면 가격은 논리정연한 가격이에요?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당연히 합리적인 가격이겠죠. 그래서 정답이 reasonable. 다시 말해서 명사 앞에 형용사하고 분사가 붙을 때는 뭐하라고요? 의미상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해석하라. 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108번 갈게요. 자, 108번 문제. 108번 문제는 ABC 보니까 전치사, 다 전치사, 그죠? 그럼 전치사는 어떻게 합니까? 상황을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전치사 아닌 게 하나 있어요. Next는 형용사 아니면 부사죠. Next가 전치사가 되려면 Next to가 돼야 near이나 혹은 nearby 같이 뭐뭐 곁에라는 뜻이 됩니다. 뭐뭐 옆에. 이거는 일단 전사가 아니니까 더 앞에 쓸 수가 없겠죠.
한정사 앞에 그 형용사나 부사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네. 탈락하고요. A, B, D인데 A번의 between의 특징은 뒤에 A and B라고 나오거나 요 두 개를 합해서 그냥 복수명사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예, between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오거나 A and B가 옵니다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개념은 얘는 항상 개별적이다라는 뜻이에요. individual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ndividual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서 A하고 B, 즉 예를 들어서 A, B 요 사이 만약에 세 개라면 A, B, C 각각 사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사이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할 때는 individual이고요. individual을 between을 쓰는 거고 요거하고 비교할 게 이제 among인데요. among 다음에는 복수명사를 쓰거나 역시 뭐 예, 복수명사 와서 뭐 and 예, 복수명사 뭐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 among 다음에 오는 얘네들은요. 얘네들은 다 뭐냐면 약간 그룹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ABCD 각각이 아니라 ABCD를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다 묶어놔요. 그죠? 전체를 묶어서 이거 사이에서란 뜻이니까 among은 어떤 그룹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between은 각각의 개념이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복수명사가 둘 다 뒤에 왔을 때도 고를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선 전혀 답이 아닌데 제가 높아심에 추가 정보를 드린 겁니다. 자, 어쨌든 the city 앞에는 between 안 되겠군요. and도 없잖아요. 복수도 아니고. 그러면 with 아니면 through입니다. 그럼 앞에 동사를 보니까 travel은요. 비슷한 말로 그냥 go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city를 어떻게 해요? 가로질러 간다는 travel through가 돼야겠죠. 도시와 함께 가는 도시를 데리고 갈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도시와 함께 가는 건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420번 버스는 그 도시를 관통해서 예, 지나가고요. 예, 종로와 예, 청계에 정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9번 갑니다. 자, 109번 문제 ABCD 보니까 다 명사 어휘 문제입니다. 명사 어휘 문제 일단 해석부터 시작하셔야 되겠는데요. 앞에 보니까 어가 있고요. 뒤에는 of가 있어요.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 a variety of라는 표현도 있고요. selection of라는 표현도 있군요. 참고로 이 두 가지는 모두가 다 일단 같은 말이고요. 둘 다 뒤에 뭘 쓰나요? 복수명사와 함께 써서 다 동의어가 아까 봤던 우리 various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여러 개의 다양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뒤에 있는 말은 지금 quarterly budget report라는 단수명사죠. 그러면 단수명사와 함께 여기다가는 쓸 수는 없는 상황이군요. 게다가 of 다음에 뒤에 뭐가 붙었냐면 더가 붙었으니까 variety of the가 아니라 of 다음에 그냥 명사가 왔을 텐데 예, of the가 붙은 것도 좀 독특한 특징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는 그냥 일단 variety나 selection을 오는 단어가 아니고 B번 아니면 C번 중에 하나인데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budget report의 대출이에요? 아니면 카피본이에요? 당연히 카피본이겠죠. 게다가 그것을 요청했다 그랬으니까 얘네 어떤 그 미스 브라타가 예, 그 다음 스태프 미팅에 우리가 필요한 에, 4분기, 그러니까 분기별 버즈 리포트의 사본을 요청했다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리포트는 사본이 있어야죠. 사본. 그래서 copy가 되겠습니다. 요거 variety나 selection을 조심하겠습니다. 자, 110번 갑니다. 110번은 여기 ABCD 보니까 다 일단 형용사인가요? 아니죠. 얘는 부사고 나머지는 형용사입니다. 그럼 형용사와 부사를 먼저 비교해야 되니까 밑줄 주니까 뒤를 볼까요? 명사. 명사 앞은 형용사죠. 일단 얘부터 지우고 시작할까요? 오케이.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 아하, 요거는 비교급 문제구나. 근데 앞에 뭐가 붙었냐면 더가 붙어있죠. 그러면 더가 오고 뒤에 인이 붙어있다면 여기는 무슨 말이 되죠? 형용사의 최상급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D번의 largest. 선생님, 저 second 때문에 헷갈렸는데요. 최상급인데 왜 두 번째예요? 최상급을 수식하는 말 중에 이렇게 서술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생존 영화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TV에 손담비가 나왔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손담비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그럼 손담비가 가장 이쁘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옆에 여자친구랑 같이 TV를 본다. 그러면 만약에 손담비가 가장 세상에서 이쁘다 라고 여자친구가 옆에 있는데 얘기했다면 나는 죽은 목숨이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비록 여자친구가 손담비보다 훨씬 덜 이쁘더라도 손담비는 세상에서 두 번째로 이쁘다 하고 첫 번째 자리는 비워놔야 살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뭐예요? 예, 최상급의 서수로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담비 is the second most beautiful woman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예쁜 여자다. 이렇게 말해야 살 수 있지. 손담비 is the most beautiful 하는 순간 저는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생존 영어 추상급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세컨이 들어가도 괜찮다. 괜찮아요? Alright. 자, 뭐 랄저를 답을 안 고르신 분들은 또 심지어 뒤에 댄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솔직히 댄이 없어도 랄저는 쓸 수 있어요. 다만 비교급이 이게 그 일반적인 형용사 비교급일 때 앞에 덜을 쓰지 않는다는 특징이죠. 더가 붙으면 최상급이다라는 걸 기억하자. 좋아요. 자, 그러면 101번으로 가겠습니다. 잠시 제가 물 좀 마실게요. 자, 그럼 111번 문제. 111번 문제는 ABCD 보니까 동사의 변형 형태가 나왔어요. 일단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봐야겠습니다. 맞아요? 미주지명 앞에 가니까 이미 동사 spent가 있고요. 그러면 spend가 나오자마자 머릿속으로 한 가지가 확 떠올라야 돼요. spend라는 동사는 어떻게 씁니까? spend, 돈이나 시간을 목적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는데 라고 했을 때 동사 ing를 쓰죠. 이렇게. 이걸 우리가 뭐뭐 하는데 돈과 시간을 사용하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ing를 뒤에 써야 되니까 답은 doing이게 되네요. 괜찮죠? 너무나 쉬운 문제. 근데 참고로 이 사이에는 전치사 in이 있었는데 생략이 된 거고요. 이렇게 동명사가 오지 않는다면 올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치사 온 다음에 명사가 오기도 해요. 이럴 때 오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명사를 쓰고 전치사를 골라라 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골라주시는 그런 센스도 발휘하셔야겠습니다. 요 한 문제를 통해서 그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11번의 정답은 D번의 doing. 괜찮죠? 12번. 12번은 요거 due to라고 생각하시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팀 A의 노력 때문에 그리고 이제 largely due to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요. 근데 이 thanks라는 말을 앞에 봤어야죠. thank you는 여기 이제 thanks 뭐 그다음에 for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용이 뭐냐면 앞에 efforts of the team A라고 하는 지금 명사가 나왔고 명사 앞에 얘는 그럼 뭐가 돼야 됩니까? 전치사가 되어서 이렇게 묶은 다음에 예, 뒤에 있는 말도 그렇죠. 이번 그 쿼터의 레비뉴가 200%까지 성장을 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팀의 노력 덕분에 라고 써야겠죠. 여기는 뭐뭐 덕분에 라는 전치사를 고르라는 거였고 덕분에 라는 전치사가 바로 뭡니까? thanks to죠. 그래서 thanks to 명사하면 이거는 뭐뭐 덕분에 라는 뜻이고 뭐뭐 덕분에는 뭐뭐 때문이니까 due to하고 비슷한 말이 되는데 여기 앞에 thanks가 있으니까 due to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냥 to만 들어간 거죠. 요 사이에 부사 들어가는 거야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그 덕분이 크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정답은 to가 되겠습니다. thanks to를 아느냐? 라고 물어본 거죠. 참고로 이제 뭐뭐 덕분에나 때문에라는 뜻을 쓸 때 우리가 due to도 있고요. 이거 말고 owing to도 있죠. owing to도 뭐뭐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고 뭐 혹은 on account of도 있죠.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because of는 안 써도 되겠지만 높아심에 because of 이런 게 전사로 뭐뭐 덕분에란 뜻이다. 괜찮죠? 13번. 예, 13번 문제는 ABCD 보니까 일단 품사가 다른 게 느껴져요. rather 부사입니다. in case of 전치사죠. so as는 뒤에 to 부정사를 강조하는 강조 부사입니다. to 부정사 없으면 쓰질 않아요. so that은 뒤에 문장이 나오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미주지민관 앞에 보니까 주어, 동사, PP 완벽한 문장이 나오고요. 뒤에도 주어, 동사, 형용사의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접속사 자리. 이걸 왜 해석하고 랄제요?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케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네, 이렇게 앞에 말과 뒤에 말을 보고 품사를 골라서 푸는 거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화를 낸 건 아닙니다. 네, 화를 낸 건 아니고 네, 기억하시라고요.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inner statement라고 앞에 나왔고 뒤에 last week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품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당연히 명사 다음이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말 뒤쪽에 써줘야겠습니다. 그럼 뭐겠어요? PP 많이 나오겠죠? 왜냐면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ing가 되면 뒤에 목적어를 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issued. 괜찮아요? issue는 참고로 발급됐다는 뜻이에요. 발급된. 그래서 발급하다, 발행하다니까 이거는 발급된, 발행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난주에 발행된 그런 statement, 발급된 statement에 CFO가 52%의 increase가 있었다라고 보고했다. 괜찮죠? 자, 14번, 5번 갈까요? 15번 문제는 여기 이제 비교급 than expected는 하나의 관용 표현입니다. 원래 than이 등이 접속사인데 사실은 이제 유사 등이 접속사라고 해서 중복된 요소는 다 빼버리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여기 뭐 생각된 거냐면 일단은 원래 주어와 비동사가 생각된 거예요. 즉 회사의 성장이 그 성장이 기대됐던 것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이는 사실은 이제 부사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생략해버렸으니까 이 사이는 뭐
부사도 남아 있을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기대됐던 것보다 더 좋을 것이란 얘기니까 기대되는 건 뭐예요? 그 전에 우리가 미리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다란 얘기죠. 그래서 비교 대상이 지금 현재나 앞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이전과 비교하는 거니까 현재나 이전이라고 함께 써야 된다면 답은 previously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전에 기대되었던 것보다,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뭔가 어떨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거야. 근데 그랬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을 걸로 예상된다는 얘기죠. 괜찮아요? 정답은 그래서 B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갈게요. 16번 문제는 ABCD 보니까 이거는 many, what, almost, all 이렇게 나왔는데 역시 품사가 달라요. 잡아요. many는 이게 이제 두 가지 아닙니까? many는 many books 하듯이 이렇게 명사 앞을 수식하는 한정사, 혹은 many books를 한마디로 말하면 또 many가 되니까 얘는 명사, 즉 대명사가 되거나 얘처럼 수나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될수 있다는 뜻이죠. 혹은 many가 대명사로 쓸 때는 심지어 뒤에 뭘 붙여도 of the 복수명사와 함께 사용하거나 혹은 혼자 쓸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온다면 전치사의 수식을 받아야 됩니다. 즉 many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더 명사는 나왔습니다만, 그러려면 여기에 of를 써줘야지만 many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일단 안 된다는 얘기죠. B번에 was는요, 접속사예요. 접속사는 일단 문장 문장이 나는데 문장이라고 무슨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단 탈락이죠. almost는 부사입니다. 부사 다음에 뭐가 나와요? 부사 다음에는 형용사나 혹은 부사나 아니면 동사 같은 거 써야지. 한정사 더하기 명사가 이웬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죠. By the way, all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all 다음에 of를 생략해서 더 복수명사 이렇게 쓸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까 했던 거 복습하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시겠네요. 정답은 D번에 O. 괜찮죠? 좋아요. 다음 문제. 네,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는 ABCD 보니까 다 V로 시작하는 명사들이 나왔고요. Gen and flexibility are essential to getting a good entry level job.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 주어가 되고 걔네가 다 essential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and라는 녀석은 등위 접속사고 등위 접속사 중에서도 얘는 순접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이것과 이것이면 플러스면 플러스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flexibility 어떤 유연성이나 어떤 것들이 직업을 잡는데 아주 필수고 좋은 일이라 되죠. 그러면 뭔가 좋은 자질을 말하는 건데요. 이 중에서 뭔가 좋은 자질에 대한 얘기는 무엇입니까? 얘네가 잡을 구하기 위한 것 중에서 좋은 필수적인 자질을 얘기하는 거 당연히 자기 versatility가 되겠죠. versatility 하면 뭐냐면 이거는 versatility는 이건 이게 versatile이라는 단어가 다재다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재다능함이에요. 그죠? 그래서 versatility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다재다능형이라는 뜻인 걸 알고 계시죠? 형용사 형태가 바로 versatility라는 거죠. 이걸 아주 중요하다니까 알아두세요. 뭐 우리가 말할 때뭐 나는 뭐 멀티 태스커다. 혹은 뭐그뭐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수 있는 뭐 이런 일도 할수 있고 저 일도 할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어로 이제 first time이라는 뜻이죠, 그죠? 오케이. 좋아요. 18번 문제. 18번 문제는 이게 이제 interviewing이 이제 동사다. will be interviewing이라는 동사가 나오고 이게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 쓰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목적어가 될수 있는 건 명사 골라야 되니까 일단 이두 가지는 너무 쉽습니다. 하나는 applicant고 하나는 application이에요. 그러면 application은 지원이라는 뜻이고 얘는 지원자라는 뜻인데 인터뷰하는 건 지원자겠지. 이게 문제예요. 답은 A번인지. 이런 건 너무 쉽게 푸셨겠죠. 괜찮아요? 네, 넘어갈게요. 19번. 쉬운 건 빨리 넘어갑니다. 19번은 앞에 보니까 should가 보였어야 돼요. should always는 이렇게 가로쳐 버리시고 close가 나왔으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should 다음에는 동사 일단 원형이 나와야 되죠. 원형이 나와야 되니까 답은 당연히 D번에 remain. 너무나 쉽네. 이게 왜 틀렸대요, 그래? 틀리신 분 많죠? 왜 틀리냐고 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이런 closed는 형용사로 쓴 거예요. 아시다시피 remain은 이형식 동사니까 이형식 동사 다음에 형용사 붙였잖아요. 닫혀진 상태로 있다. 정답은 D번의 remain. 괜찮죠? 120번. 120번은 앞에 head가 나오니까 뒤에 뭐 명사 목적어가 난다 생각했나요? 그래서 막 mistakes 생각했나요? 그럼 실수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이 뒤에 있는 말은 뭐야? build된 실수네? build된 실수는 뭐야? 뭐 고지서가 발행된 실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는 어떻게 보시면, 앞에 뒤를 다 봐봐요. 그럼, head하고, pp 사이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수식하는 pp가 아니라, 이 지금 전체가 동사인 게, 그래야만 뒤에 over
10,000 clients라는 목적어를 쓸 수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뒤에 목적어를 받은 had pp 동사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사구 사이에다 몇 줄을 치면 답은 무조건 부사 아닙니까? had pp도 그렇고 have pp 사이도 그렇고 동사구 사이는 이거 외에도 많죠. 비동사구 pp 사이도 동사구 사이고요. 비동사구 ing 사이도 동사구 사이죠. 이때도 무조건 부사가 들어가고요. 그죠? 뭐 will이나 can 같은 should 같은 뭔가 조동사가 있죠. 조동사. 이런 조동사하고 뒤에 동사 원형용일 거 아닙니까? 요 사이도 부사자리입니다. 그래서 요런 동사구 사이는 무조건 뭘 골라야 된다? 부사를 골라야 된다. 정답이 그래서 mistakenly 에요. 그래서 베스트 바이가 실수로 1000명이 넘는 고객들에게 B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B를 실수로 보냈다는 얘기죠. 어떤 실수로 B를 보냈냐면 for the orders 주문인데 they didn't place 걔네가 place 하지 않은 주문에 대한 B를 냈다. 즉 얘기하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사지도 않았는데 샀다고 고지서를 발송해버렸던 뜻이죠. 뭐 때문에? Due to a computer error. Computer error 때문에. 좋습니다. 121번 문제. 121번 문제는 여기 뒤에가 일단 어그리가 나왔잖아요. 동사가. 그럼 여기 누구 자리예요? 주어 자리죠. 주어 될 수 있는 걸 골라봐라. 아까 말했지만 many 주어 될 수 있죠. much도요? 주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much도 봐봐요. much는 much 뒤에 불가산 명사. 예를 들면 much money 이렇게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much는요 이 much money를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그냥 much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much money is 하면 한마디로 줄여가지고 much is 이럴 수 있어요. 마치 this money is가 this is가 되듯이 그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much는 또 뭐가 되냐면 부사가 되죠. 대단이란 뜻이죠. thank you much 그죠? 대단한 대단히 그래서 thank you very much 쓰잖아요. 그 much는 또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보면 형용사, 이렇게 보면 대명사, 이렇게 보면 부사. 총 세 가지의 품사가 가능하군요. B번의 many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얘는 형용사나 대명사. 그러니까 일단 이 둘은 다 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명사가 되니까 주어 가능하죠. Everybody도 주어 가능하고 a little도요. a little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a little 불가사명사 써서 양이 적다는 뜻인데요. a little 한 불가사명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a little 이렇게 쓰니까 a little is a little 뭐 money i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명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네 가지는 모두가 다 주어가 가능합니다. 헐.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되는 거니까 뭐 해석하나요? 해석하기 전에 동사를 보세요. 동사 보니까 agree 뒤에 뭐가 없습니까? s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동사예요? 복수동사죠. 복수동사와 함께 쓸 수 있는 걸 물어본 거예요. Everybody 단수. A little도 불가산이니까 단수. 아까 much도 불가산이니까 단수. 그게 답이 누구밖에 안 돼요? B번에 many군요. many는 아까도 말했지만 many 다음엔 복수명사가 올 거고 이걸 한마디로 줄였을 때 many가 되지만 복수동사 다음에는 동사는 알겠죠. 복수명사니까. 그 정답이 그렇게 찾는 거였어요. B번으로. 해석해서 푸신 분들은 누차 얘기하지만 재수가 좋은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Alright. 자, 121번 문제 이렇게 보고요. 122번 가겠습니다.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자, 122번 문제는 ABC들이 보니까 so하고 as하고 much하고 more이 나왔어요. 마찬가지죠. 요거는 다 품사가 좀 다르니까 주변 상황을 볼 텐데 보자마자 뒤에 as가 보였어야 돼요. as가 나오면 앞에 있는 도구 as를 써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원급 비교. 그래서 이 중간에 rapid라는 형용사가 원급으로 온 거예요. 혹은 뭐 이건 as 구문이라고 심지어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뭐뭐만큼 뭐뭐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앞에 not이 붙었으니까 뭐뭐만큼 뭐뭐하지는 않다. 즉 그것이 작년에 그랬던 것만큼 빠르지는 않다. 뭐가요? CFO가 말하기를 the increase가 지금 어떤 성장은 작년의 성장이 그랬던 것만큼 빠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의 성장이 굉장히 빨랐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정답은 as. 괜찮죠? 그냥 뒤에 있는 as를 안 보게 되면 이걸 그냥 so rapid가 될 것 같이 답이 보여요. 그러나 아니라는 얘기죠. 주의하세요. 23번 문제. 23번 문제는 일단 앞에가 명사가 나오고 뒤에 she가 나왔으면 주어가 나오잖아요. 이건 항상 알아두세요.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면 뒤에는 무조건 동사가 나서 이렇게 수식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는 아주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면 이렇게 된 거죠.
명사가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보는 거죠. 정답이 동사를 능동으로 골라야 되니까 답이 A 아니면 B인데 그녀니까 그녀는 S 붙여야겠죠. 이건 뭐야. 정답은 B번이지. 간단한 문제 괜찮습니까? 그녀가 필요한 코스 됐어요. 정답은 B번. 24번 갑니다. 24번 문제는 ABCD 보니까 다 대명사거나 소가 나는데 대시나 소는 말이 안 되겠어요. 왜냐면 동사가 한 개예요. 그러면 접속사가 웬 말이에요. 이제 대시 뭐 대명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살짝 놔둔다 치더라도 대명사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건데 found 다음에 뒤에 difficult가 나오고 뒤에 to 부정사가 나왔잖아요. 아하 found가 오 형식으로 쓰였구나 아셔야죠. 그럴 때 found 뒤에는 뭐가 올 수 있냐면 가목적어가 오고 여기는 목적 보어 투부정사 이상은 진목적어예요. 그래서 뒤에 투부정사가 보였을 때 이게 특징입니다. find라던 동사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가 보이거든. 원래는 투부정사가 진짜 목적어였는데 투부정사가 너무 길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썼다고요. find to가 형용사 해서 얘가 목적어 목적 보호니까 얘가 이렇게 하게끔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는 얘기인데 너무 길잖아요. 길어서 뒤로 갔고요. 이 자리에는 대신 뭐가 오는 겁니까? 가짜. 뒤에 가야지 진짜 목적어 있어 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it를 써주는 거예요. 가주어 it는 다 알고 계시는데 가목적어 it를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괜찮죠? 좋아요. 정답 여기는 i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o 부정사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았다. to 부정사 하는 게 뭔데요? To reopen after the severe storm. 그래서 아주 심각한 어떤 그 storm, 폭풍이 있었나 봐요. 지난 여름에. 그거 이후에 가게를 다시 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폭풍을 한번 딱 쓸려가고 한 거 다음에 또 가게를 다시 열고 뭐 비즈니스 시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좋습니다. 25번 문제. 자, 25번은 ABCD 보니까 일단 동사인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Increase는 동사도 되고 동사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명사도 됩니다. 앞에는 보니까 일단 예, 대절이 보이는군요. 그럼 대절 다음에 이 전체가 주어가 돼야 되니까 예, 동사는 필요합니다. 일단 동사가 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수, 태, 시 순서로 살펴보세요. 그럼 수일치부터 해볼게요. 일단 주어가 누구예요? Profit이죠. 그러면 복수동사 지울게요. 왜냐면 단수 취급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 뭐 봅니까? 태를 봐야죠. 뒤에 뭐가 없어요? 네,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면 수동태가 되나요? 근데 이 increase라는 동사는 일형식, 삼형식이 다 되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수동태가 없는 거예요. 친절한 거죠, 문제가. 그만 뭘 봐야 됩니까? 이제는 시제를 봐야 됩니다. 모든 시제는 단서가 있어요. 단서. 단서를 보니까 last quarter니까 과거니까 답은 C번에 increased가 답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increase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작년 quarter에 32%까지 성장했다. 26번 문제. 26번 문제는 ABC 보니까 역시 동사 자리죠. 그럼 다 동사면 일단 아까 했던 것처럼 수, 태, 시를 순서대로 살펴볼까요? 수일치 갑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paintings가 주어요? Pablo Picasso's paintings가 주어요? 아니죠. 이건 전사대기명사니까 묶어야지. 이 앞에는 exhibition이 주어입니다. 그러면 여긴 동사가 3인칭 단수니까 현재라면 s 붙여야겠죠? 이런 애 지우겠습니다. 이런 애 지우겠습니다. s가 빠졌고 이건 is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얘하고 얘를 놓겠습니다. 뒤에 목적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를 볼게요. 목적어 이번엔 없는데 얘는 능동도 있고 수동도 있죠. 그런데 이 held라는 hold라는 동사는 무엇을 잡다는 뜻이니까 무엇을 잡거나 개최하다는 뜻은 뒤에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삼형식 타동사고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니까 is being held가 되겠습니다. 아, 선생님 왜 진행 수동태를 썼나요? 뭐 지금 개최되고 있나 보죠. 괜찮아요? 그래서 시제보다 더 중요했던 건 수동태. 이 문제는 시제 문제가 아닙니다. 수동태 문제다. 수, 태, 시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란다. 27번 가죠. 네, 27번 문제는 요거 ABCD 보니까 다 부사 어휘 문제죠. 모두가 다 부사일 때는 독특한 특징을 가진 부사가 있는지를 살피시고 어떤 특별한 부사가 없다면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하시는데 관건은 얘가 누구를 수식하느냐가 항상 중요합니다. 보죠. The marketing team은 will be sharing this office. 이 office를 sharing 할 거래요. 나눠 쓸 거래요. 어떻게 나눠 쓴다는 얘기겠죠? 뭐 할 때까지? Until the renovation is completed. 예, 그 보수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수공사가 끝날 때까지니까 이건 제한을 준 거죠. 그 제한은 뭐예요? 일시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이니까 temporary겠네요. 쉬운 문제죠. 즉 말해서 뒤에 있는 문제까지 다 읽으셔야 되고 해석하는 문제는 뒤에 있는 글을 다 읽으셔야 내용상의 문맥적인 논리성을 찾으셔야 된다. 28번 문제. 28번 문제는 앞에 일단 do not 하고 order가 order 나왔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place on order가 이걸 뭐 주문하다죠? 수거 문제네요.
플레이스는 오달. 항상 동사나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어휘 문제가 나오거든 관용 표현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라. 괜찮죠? 29번 문제. 29번 문제는 이게 이제 그 in 다음에 health condition이 나왔는데 이 문제를 A번의 deteriorating을 잘 고르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재수가 좋아서 고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아닌가요? 전치사 더하기 동명사가 나오게 되면 동명사 뒤에 목적어를 취해야 되니까 그 명사를 ing 하는 그거 안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deteriorating입니다 라고 고르신 분들은 아 이게 재수가 더럽게 좋으신 아 더럽다고 해서 미안해요. 재수가 엄청 좋으신 거예요. 왜냐면 이거 in 다음에 동명사 물어본 거 요 케이스 아니에요. in 다음에요 뒤에 condition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앞에 있던 동사가 지금 아잖아요. 그럼 뭐예요? be-in이 나왔으면 그 in은 앞에 있는 게 무슨 동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somebody in 어떤 condition 좋은 상태면 좋은 상태 나쁜 사람은 나쁜 상태인데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떻다는 뜻이에요. 나쁜 건강 상태라고 했을 때 deteriorate가 일형식 동사라서 명사 앞에서 ing를 쓴 거예요. 악화된다는 뜻이니까 악화된 건강 상태인데 그 악화된 게 deteriorated가 아니라 deteriorating인 게 deteriorate라는 단어는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명사 앞에 이렇게 명사 앞에 분사는 pp하고 ing가 올 수 있거든요. 근데 pp가 오는 경우는 동사가 3형식 이상의 타동사는 무조건 pp고요. 동사가 일형식이나 2형식이나 자동사일 때는 ing밖에 되지 못하는 게 이 pp가 수동의 pp이기 때문에요. 1형식은 수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ing밖에 쓰지 않는다. 요걸 좀 알고 계신다면 deteriorating이 형용사처럼 쓴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 아주 이렇게요. 아주 악화되는 그런 건강 상태 속에 있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130번 가죠. 자, 130번 문제는 ABCD 보니까 품사 문제인데요. 이게 품사 문제다 보니까 자리를 찾아야 되죠. 근데 뒤에 보니까 individual 이렇게 나왔습니다. individual이 품사가 애매하죠. 형용사도 될 수 있고 그래요. 명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형용사냐 명사에 따라 달라지게 될 텐데 앞에를 보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and가 있네요. 그러면 and는 병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We are seeking a 한 다음에 이렇게 됐네요. 그럼 뭐예요? 전문가, 프로페셔널이 형용사가 아니라 뭐예요? 어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명사죠. 전문가를 찾고 그런 개개인을 찾는다라는 명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명사명사가 이게 병치가 되잖아요. and니까 대등한 연결이 돼야 되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어떠한 individual이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건 전문가이면서도 어떠한 사람인데요? 형용사가 와야 되니까 일단 요건 아니고 A번 아니면 D번일 텐데 reliant하고 reliable은 뜻이 다르죠. reliant은 의존적인 reliable은 믿을만한 그럼 믿을만을 찾는 거예요? 의존적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로펌에서 중요한 사람을 찾는데 전문가면서도 아주 예, 전문적이거나 혹은 전문가라고 봐도 되고요. 아니면은 믿을만한 인디비주얼 정답은 reliable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만 뭐 오셨으면 어렵진 않은 문제죠. 31번 갈까요? 31번 문제는 여기 must 다음에 이제 완벽하게 그 동사 원형을 쓰라는 건데 자 해석하는 문제죠. 뒤에 목적어를 볼게요. 목적어가 driver's license가 아니라 basic driver improvement course예요. 자 여러분 복합명사죠.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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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명사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있는 명사의 모든 수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나 아니면은 명사의 뜻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코스를 뭐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네가 만약에 네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싶다면 그 코스를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한국말로 이수하라는 얘기였죠. 코스를 완수하라는 얘기였죠. 이수하다 완수하다 영어로 뭐예요? complete죠. complete the course예요. complete the course 하면 그 코스를 다 끝내는 겁니다. 그래야 네가 그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네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 괜찮아요? 우리나라 말로 뭐 적성 검사나 신체 검사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겠지. 32번 문제. 자, 여기는 여기 보니까 ABC가 쭉 나왔는데 일단 대선 접속사죠. 헤드는 슈드는 왔은 접속사고요. 이렇게 고르시면 안 돼요. 뒤에 보니까 please contact Mr. Wilkins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는 문장이 두 개다. 접속사 와야 돼. 해서 A번이나 D번 고르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단순한 접속사가 아니라 이렇게 문장 맨 앞에 밑줄을 치고 뒤에 이렇게
이렇게 완벽한 문장과 코마와 완벽한 문장이 오잖아요. 그럼 이맨 앞은요, 단순한 접수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100% 부사절 접수사 자리에요. 부사절 접수사. 헐, 선생님, 부사절 접수사가 뭐 이렇게 중요한데요? 아유, 여러분, 그 WH나 that은요, 다 뭐냐면, 명사절이나 형용사절 접수사, 즉, 관계사나 아니면 의문사예요. 그래야지 부사절 접사는요, 이 WH나 that을 제외한 나머지예요. 뭐 because나 뭐 if나 since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WH 중에서 올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 줄 알아요? 뭐 이런 거예요. while이나 when 정도 이런 정도나 WH에는 들어가는 거지. 나머지 의문사는 모조리 다 뭐가 가능한 거예요? 명사절이나 형용사절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접속사는 접사지만 부사절 접사니까 A하고 D는 아닌 거예요. that하고 was은 절대로 부사절 접사는 아닙니다. 그럼 B 아니면 C인데, 선생님, 이거는 그럼 없는 거네요? 그게 아니라, 부사절 접속사는 종종 생략이 가능한데요. 특별히, 가정법 미래나 가정법 과거 완료선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가정법 미래에서 어떻게 생략되냐면, 원래 가정법 미래 이렇게 쓰잖아요. if, 주어, should, 동사원형, 목적어. 이렇게 쓰면 가정법 미래인데요. 당신이 만약에 목적어를 꼭 해야 한다면 이 뜻이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럴 일 없겠지만 꼭 그래야만 한다면,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렇다면, 이런 뜻이 바로 가정법 미래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should라는 녀석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빼고요, if를 생략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축약이 되냐면, should, 주어, 동사원형 목적으로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should you be there? 네가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라도 거기 있어야만 한다면, if you should be there, 그 말을 should you be there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가정법 미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뒤에 you have any questions 이렇게 나왔으니까 원래는 여기에 if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았겠죠. 근데 if가 없어서 이거 생략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If you should have any questions가 될수 있으니까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정답이 C번인 거죠. 그러면 head는 뭡니까? head는 가정법 과거인데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ead pp가 오고 목적어가 오는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거는 과거에 그랬었었더라면 그랬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과거 사실의 후회나 안타까움을 얘기할 때 쓰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죠. 요거는 어떻게 축약이 되면 역시 head가 있으니까 앞으로 강조가 될수 있는데 가정법의 조동사는 강조가 됩니다. head가 앞에 나오고 주어가 나온 다음에 여기는 동사원형이 아니라 PP가 나오겠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기는 should be there이잖아요. had는 네가 거기 있었었더라면 할 때는 뭐예요? has you been there라고 이렇게 PP를 써야 돼요. 이게 be를 쓴 것과 been의 차이죠. 만약에 이게 have가 아니라 had였다면 앞에는 had you had도 가능했던 거죠. 네가 만약에 그런 question을 가지고 있었었더라면 그럴 수도 있었었을 텐데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될수 있는 게 일단은 어쨌든 여기서는 should가 된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제가 자세하게 가정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33번 문제. 33번은 쉽네요. be request to는 to 부정사입니다. 100%예요. 동사원형 자리군요. 골라봐요. 그쵸? 뭐 이런 거 너무 많으니까 레퍼토리 써드릴까요? be ask to 부정사예요. be required도 똑같아요. required. request 똑같고요. advised. 혹은 뭐, be invited. 다 요청받다예요. 혹은 요청받는 거 아니더라도 be expected to. 기대되는 거죠. 예상되는 거. 혹은 expect 아니면 예상되는 게또 뭐가 있나요? supposed. 혹은 be scheduled. 스케줄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plan to. 이렇게 플랜이 되는 거죠. 이런 거다 뭐예요? 뒤에 to 명사 오는 것들이죠. be 허락받았다라는 allowed to, 강요받았다 forced to, encouraged 되었다 encouraged to, 뭐 혹은 permitted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런 말들이 나오면 뒤에는 무조건 to 부정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 동사들이 다 뭐냐면 to 부정사를 목적 보호로 취하는 5형식 동사들인데요. 이 5형식 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be, pp, 투부정사 형태를 지닌다라는 것을 아느냐는 아주 단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D번이 되겠어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좋아요. 34번 문제.
34번째는 여기 ABCD 보니까 또 부사 어휘가 났죠. 가만히 보니까 이제 해석해 볼게요. 비록 M&M 토익 온 페이퍼백, 페이퍼백 그러니까 종이 재질로 되어 있는 M&M 토익이라는 교과서가 is out of stock. 지금 재고가 떨어졌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북은 여전히 구매가 가능합니다. 웹사이트에서. 그건 무슨 말이죠? 얘는 여전히 이용 가능하다는 것은 얘는 지금 현재 없다는 얘기죠. 현재 뭐 계속 없다는 게 아니라 잠시 동안 지금 없다는 얘기니까 temporarily가 되겠네요. 괜찮아요? 예, temporarily out of order. temporarily out of stock. 이 말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일시적으로 지금 그 품절이 됐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Alright. 35번 문제. 35번 문제는 ABCD 보니까 예, in order to는 뒤에 동사원형이오는 to 부정사, due to는 ing나 명사가 와야 되는 전치사, since는 뭐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고 심지어는 부사도 되죠. because는 접속사. 일단 문장 구조부터 보자고요. 뒤에 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It's inefficient heating and cooling system이라는 전체가 다 명사. 아싸, 전치사가 답이군요. 답은 B번 아니면 C번. 요거고 요건 아니겠죠? 근데 C번의 전사는요, 전사 다음에 항상 뭐가 오냐면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명사가 와야 되고 얘는 여기서 끝나잖아요. 뒤에 주절은 항상 주어 다음에 현재 완료가 와야지만 since를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 앞에가 과거 동사고 뒤에 있는 것도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말은 아니니까 답이 되시면 to 밖에 안 되겠네요. 해석하지 않았어요. 나 뭐 해석 못해서 안 했을까요? 해석해서 푸는 문제가 있고 해석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걸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오늘 물을 좀 많이 마시죠. 사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제 목소리가 원래 굉장히 꾀꼬리 같은데 오늘 좀 목소리가 좀 별로죠. 어이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사실 목 상태나 코가 완전히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이걸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중간에 제가 목소리나 이런 게 좀 약간 바뀌거나 좀 그렇게 답답하게 들으셔도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좋아요. 36번 문제. 자, 36번 문제는 ABCD 보니까 어프로치가 나왔는데 다 품사죠. 다 다르죠. 다 자리 문제니까 앞에 가니까 Standard Marketing Something. 아, 요거 뭐예요? 얘를 수식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원래 이렇게 알다시피 명사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복합명사죠. 이것을 사용한다고 그랬으니까 뭐 하기 위해서. 그러면 마케팅 뭘 사용하겠어요? 근데 이 마케팅 어프로치라는 게 이게 그 어떤 그 마케팅 기법, 마케팅 어떤 접근법이란 뜻이죠. 원래 이 어프로치가 접근법이란 뜻이 있어요. 단순한 접근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접근법일 때 할 뜻에 이게 마케팅이 명사인데, 아니 어프로치가 명사인데 가산명사예요. 가산명사. 이거 꼭 알아야 되죠. 그래서 답이 그냥 어프로치이세요. 미안하지만 어프로치는 가산명사니까 앞에 on이나 뒤에 s 없이는 쓰지 않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거 아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마케팅 어프로치라는 복합명사를 알면 더 좋고요. 몰랐다더라도 어프로치가 일단 명사명사명사가 가산명사 될 수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고요. 마케팅을 사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해석이 좀 이상하잖아요. 마케팅을 사용하는 게 마케팅 뭔가 접근법을 사용하겠지. 방법을. 그래서 어프로치가 접근법이라는 명사 되는 거, 그게 가산명사라는 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좋아요. 37번 문제. 37번 문제는 이 자리, 아까 제가 말했던 자리네요. 주어, 동사, 목적어, 커마, 주어, 동사, 어쨌든 여기 뒤에 뭐 동사, 어쨌든 문장 맞아요? 그럼 문장, 커마, 문장. 그럼 이 맨 앞에는 100% 무슨 자리라고요? 그렇죠. 부사절 접속사 자리예요. 부사절 접속사 골라보라 이 말인데 듀닝은 전치사, 얘는 부사절 접속사, however는 부사 접속사 되려면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와야 된다고 했고 and는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는 특징이 뭔지 알아요? 문드에 쓰면 안 돼요. 답은 그래서 B번입니다. 이렇게 긴 문제 해석할 거예요? 몇 번 얘기해 해석하지 말라고. 해석할 거나 제대로 해요.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건 해석하는 게 아니다. 38번. 38번은요. 여기 앞에 보니까 일단 그 hour가 있고요. 그 다음에 technicians가 있으니까 여기는 무슨 자리입니까? 형용사 자리네요. 아까도 말했지만 형용사 대신 올 수 있는 건 뭐라고요? PP. ing가 되려면 뒤에는 명사, 목적어,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이렇게는 쓰진 않겠죠. 쓰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일리형식 동사 해야 되는데 certify는 무엇을 자격을 부여하거나 하는 삼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는 쓰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certify겠죠. 이 certified라는 말도 중요하다는데요. certified라는 말은 자격을 갖춘이라는 뜻이고 보통 뭐 그 인정을 받은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D번이 되겠죠. 참고로 그 Certified Technicians 하면은 그냥 기술자가 아니라 특별한 자격증을 다 갖추고 있는 기술자를 말하는 거죠. 뭐 보통 자동차 정비사 같은 경우는 정비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죠. 야매 말고. 39번 문제. 39번 문제는 뒤에 오운이 보이잖아요. 이거 아주 땡큐베리 맞춥니다. 오운이 나오면 무조건 소유격이에요. 그죠? 이렇게요. 왜냐면 오운은 소유격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소유격 강조사. 그 소유격 강조 3단 고음. 제가 소유격 3단 고음이라는 걸 이제 수업시간에 설명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차는 내 차야. 그럴 때 This is my car. 그러면 이거는 소유격 1단입니다. 근데 이게 내 차라고 하니까 믿질 않아요, 사람들이. 내가 어느 날 뭐 람보르기니를 끌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Hey guys, check this out. This is my car.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What the? 이게 어떻게 네 차야? 동네 어디서 났어? 말도 안 돼. 라고 믿지 않습니까? Come on, man. This is my own car. 그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My own car. 그럼 이 own이란 말은 소유격을 한번 강조해 주는 거니까 한번 더 친 거예요. 내 차는 내 차인데 내 차야. 내 소유, 내 자동차야. 아빠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믿지 않아요. 네가 이 차의 주인공이면 나는 비행기 열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뭐라냐면 This is my own. 이렇게 연락 강조하는 소리 지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쓰면요. 이 own 다음에 심지어 뭐도 생략해버린 거야? 명사도 생략할 수가 있어요. 소유격을 이빠이 강조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소유격 3단 고음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달라지지 않는 것은 이 own이 나오면 own 앞에 뭐가 붙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격이 붙는 거죠. 정답은 예, 괜찮아요? 소유격 3단 고음도 말씀드렸어요.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40번 문제. 예, 40번 문제는 이제 비동사하고 투부정사 사이니까 뭐가 와야 되느냐? 당연히 형용사 아니겠습니까? 비, 형용사, 투부정사. 게다가 has done to는 하나의 관용 표현이죠. be has done to. 요거 동의어부터 살펴볼까요? be, 예, 좀 망설이면 꺼린다는 말도 되니까 reluctant 투부정사. 그죠? 혹은 하기 싫은 걸 수도 있어요. unwilling to 부정사 하기 싫다. 혹은 이런 말도 있는 거 알아요? have reservations about. have reservations about도 뭔 말을 망설이다는 뜻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이건 또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파트 5는 마치고요. 우리 파트 6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파트 6는 풀기 전에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드릴 것은 파트 6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급하다 그래서 밑줄 준비가 아티만 보고 대충 문제를 풀어서는 안 돼요. 보통 함정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글을 다 읽으면서 푸세요. 괜히 파트 5 문제를 6에 내놓은 게 아니에요. 뭐하러 그렇게 했겠습니까? 글을 읽으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즉 단서가 문맥 속에 있으니까 문맥을 잘 파악해라는 얘기입니다. 뭐 어쨌거나 뭐 그거 외에도 뭐 그냥 문법적으로 푸는 문제도 많이 있지만요. 그렇게 보시라고요. 그래서 뭐 notice to all shoppers, 모든 shoppers에게 공지하는 내용. July 1st and July 21st, 이건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요. and가 있었으니까 between이겠죠. 그래서 7월 1일과 7월 20일 사이에 the mall은요, will be doing construction, 공사를 할 겁니다. 괜찮죠? 공사는 기간을 말한 거니까 between. 42번, 그러니까 please be advised that, 대디아를 좀 알아두세요. 요 be advised 다음에 that 같은 것도 잘 알아두시죠. And the parking lot과 모든 액세스가요, 어떻게 된대요? 다 general public에게 이렇게 될 거래요. 그러면 그 날짜와 그 날짜에 된다는 얘기인데 그 날짜와 그 날짜에 아까 그 한다고 그랬습니까? 했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will be doing이라고 아직 한 건 아니에요. 7월 1일부터 21일까지 construction이 있을 거라고 미래를 얘기한 거니까 여기는 답이 뭐가 됩니까? 그때 다 general public한테 제안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당연히 will be limited가 돼요. 자, 내가 이거 이제 바로 취재를 봤습니다만, 뭐, 동사 같은 경우에 능동이 돼서는 안 되겠죠. 어차피 다, 뭐, 수동이긴 한데요. 여기 보니까, 그, 주어가 뭐냐면, parking lot하고 all access가 주어예요. 이거 다 지금 전사대명사 묶어버려야죠. 이렇게. 몇 번을 묶어, 이렇게도 묶고,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이 전체가 주어니까, 주어는 뒤에 제한되는 목적이 없으니까, PP가 와야 돼요. 그래서 능동은 아니고, 수동인데, 미래니까 답은 일단은 이게 되었고 얘는 왜 안 되냐면 앞에 있는 게 지금 주어가 두 개니까 복수해야 되니까 are이면 모를까 그죠? is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넘어갈게요. 아, 143번 문제는 그래서요 우리가 그런 어떤 inconvenience that you may experience during this time 이 시간 동안에 네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불편함에 대해서는 되게 우리가 미안하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hope 기대하는 것은 the new parking something. 그럼 우리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parking lot하고 access를 지금 우리가 다 뭐하고 있습니까? renovation, construction 하니까 parking something이 너를 더 좋게 썰 밝혀는 뭐야? parking lot이죠. parking lot이나 parking facilities겠죠.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주차 설비가, 주차 시설이 너를 더 잘, 이렇게 솔브 할 거예요. 자, 다음 갑니다. 44에 46번. Hey, dear Mr. Kim, I'm trying to apply for the sales jobs. 이거 조합에 지금 얘가 지원하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내가 믿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내가 지원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앰비션도 갖고 있고 뭐도 갖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기술들을 갖고 있어야겠죠. 알겠지만 end 앞에 뒤에는 병치니까 skills. 그래서 need to be an excellent salesperson for your firm. 너의 회사에 어떤 그 아주 뛰어난 판매 사원이 되게 필요한 그런 어떤 기술들과 그런 어떤 앰비션 다 가지고 있다. In the past 6 years, 지난 6년 동안에 나는 어떻다는 뜻이요? 지난 6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지난 6년 동안은 뭐가 돼요? Have PP가 와야겠죠? 답은 I have worked, 그죠? 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내 네트워크하고 네트워크가 그 various food importers 어떤 그 음식을 그 수입하는 그런 사람들 어떤 그 네트워크가 will certainly be an asset for your company. 너 회사에 어떤 중요한 자산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In addition, 추가적으로 I am dedicated to 나는 뭐에 헌신하고 전념합니다. 뭐예요? The quality, customer, service. Quality customer service의 quality는 형용사여서 아주 품질이 뛰어난 customer service를 뭐 하는데 나는 굉장히 헌신하고 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겠어요? 그럼 customer service를 당연히 제공한다 해서 제공하는 거니까 be dedicated to 다음에 뭐 써야 되죠? 이 문제네요. 자, 이거 헷갈렸겠지만 아까 제가 써드렸던 be expected to, be asked to 이렇게 썼던 것은 to 부정사 뒤에 오잖아요. 근데 요거는 외워야 돼요. be dedicated 다음에 to는요, to 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치사의 to에서 ing나 명사가 옵니다. 이렇게 쓰는 게 뭐가 있냐면 be committed to도 마찬가지예요. be devoted to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런 헌신하고 전념하는 거 다음에 나오는 to는 뭐다? 전치사의 to입니다. 하다못해 be는 아니지만 그냥 contribute to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제 일형식 동사로 쓰기 때문에 contribute to도 이렇게 쓰는 거고, 이거 외에도 be 뭐뭐에 반대하다는 opposed to도 to 부정사 같지만 전치사예요. object라고 해서 그냥 써도 to도 원형형이죠. 혹은 뭐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look forward to. 학수고대하다는 look forward to 다음에는 ing나 명사 처리예요.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지. I'm looking forward to see you가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to가 이렇게 전치사로 쓰이는 to들이에요. 요걸 좀잘좀 기억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주의하자. 뭐 그거 외에도 뭐뭐 뭐 많죠. 뭐이 정도 이 정도만 그죠? 이 정도만 해볼까? be used to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어쨌든 간에 뭐 to가 전사로 쓰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일단 여기 정도 나오는 건 기억하자. 다음 47에 49번 문제. 자, 47번 문제. ABCD 보니까 이제 동사가 나왔는데 일단 볼게요. I hope that you have had the opportunity to look at the design for your kitchen. 자, 네가 그 기회를 가졌으면 가졌을 거라고 난 생각한다는 얘기죠. 뭐를 할 기회? Look at the design. 그 디자인을 볼 기회. For your kitchen, 너 키친을 위한 디자인. In the attachment에 있는 아까도 말했지만 명사 다음에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수식한다고요? 그러면 3형식이 와야지 능동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낸 그죠? 내가 보낸 attachment 혹은 내가 보낸 디자인 뭐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내가 보낸 거니까 뭐예요? 당연히 I sent겠죠. 왜냐면 네가 이미 그 기회를 가졌었을 걸로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야? 이미 보냈겠죠. 이메일로 심지어 어저께. 답은 A번.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아, 센트가 되는지는 알겠는데 왜 have sent는 그러면 안 되나요? 하시는데 have sent는 현재 완료잖아요. 현재 완료는요. 아, 과거를 대신해서 쓸수 있습니다만 그럴 때는 과거에 언제인지 시점을 모를 때만 쓰는 거예요. 예처럼 yesterday하고
have been 쓰지 않습니다. 과거 시점을 주면 과거랑 쓰는 거지 현재 완료 쓰는 건 아니에요.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design for the dining area. dining area 디자인이 어떻대요? A, B, C, D 했대요 라고 했으니까 앞에 수식하는 말이 디자인이고 얘는 예를 수식하는 형용사 보호가 와야 되죠. 일단 형용사가 돼야 되니까 요 둘 중에 하나인데 challenge는 감정동사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감정동사는 사물명사하고 PP는 쓰지 않는다 했죠? 정답은 이번에 challenging. 근데 사실은 challenging은 그냥 일반 형사로 보기도 해요. 그냥 어려움. 그죠? 어려움. 힘든. 그래서 이게 동의어가 바로 demanding이죠. difficult. 그죠? 이런 거. 좋습니다. 다음 문제. 48번. 49번. 그래서 please let me know. 알려주래요. 그러니까 아까 그 디자인 보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you think가 나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접속사가 필요했던 거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죠. 불완전하면 누구 쓸 수 있습니까? 일단 요거를 쓰는 건데 who you think예요? 누가 너 누구 생각하는지 말해달래요? 그 뭔 소리야? which you think 네가 어떤 걸 생각하는지 아니면 네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근데 내용이 뭐예요? 디자인에서 너의 의견을 묻는 거니까 네가 무엇을 생각하는지죠? what. 참고로 what하고 which가 명사절에서 이렇게 붙으면요 what이 될 확률이 거의 99.9%예요. 왜냐? what은 선택의 범위가 없어도 쓰는 거고 있어도 쓰는 건데 위치는 사실은 선택하는 경우만 쓰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은가? 이게 좋니? 저게 좋니?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150. 자, Miss King. King 씨, Thank you for interest in Red Sox industry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I receive your resume, cover letter, and reference list today. 오늘 요거 다 받았대요. The computer analyst position you are interested in 네가 관심 갖고 있는 그 자리는 was filled earlier this week. 아, 다 찼대요. 그건 뭐예요? 관심 가져줘서 고마워요. 레즈메 보내줘서 고마워요. 근데 해드니까 여기는 반전이죠. 반전. 그러나 however 같은 말이 나오니까 뭐예요? 불행하게도 미안하지만 이미 자리는 찼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요. 아이고. Your credentials are very impressive. 근데 너의 어떤 그 자격이 되게 좋대요. 그래서 내가 믿기에 너는 well qualified for 그래서 be qualified for 보면 자격이 있대요. Web developer 포지션에도 역시 너는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포지션은 어떤 포지션이냐? 우리가 sometime next week이니까 미래죠. 우리가 뭐 할 거예요? 포스트 할 거란 얘기겠죠. 여기도 아까 말했지만 대시 목적격 관계되면서니까 여기는 동사가 3형식으로 나와야지 BPP면 안 됩니다. 목적어를 빼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수동태는 지우고요. 얘하고 얘니까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니까 A번에 will be posting. 따라왔어요? 오케이. 자, 마지막 갑니다. 그래서 we're looking for candidates. 우리 candidates인데 with extensive experience 가능 경험 있는 사람 찾고 있고요. If you're interested in this position, 이 포지션에 관심이 있다면 I can forward your information. 너의 어떤 information, 즉 너의 resume나 cover letter 같은 것들을 Jason Park, our information system supervisor에게forward 해주고 싶다. Forward A to B가 되겠네요.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1번부터 52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10월달 우리 예상 문제로 제가 풀어드린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오늘 풀었던 문제 중에서 아는 문제도 있었고 모르는 문제도 있었고 혹은 제가 설명했던 방법대로 푼 사람도 있고 여러분 문제는 맞췄겠지만 제가 설명하지 않은 방법대로 문제를 푼 사람도 있을 겁니다.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문제는 접근법이 중요하고 어떻게 풀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맞았나 틀렸냐는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문제를 접근하시고 푸는 방법을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10월달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달 이렇게 날씨도 선선할 때 시험 잘 보셔야지 더 추워지면 이제 나중에 또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 잘 보시고 대박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이제 마지막이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계속해서 공부하실 분들은 우리 11월달 예상하면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